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바빠서 유튜브를 못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그 현재 그 하와이의 큰 이슈이자 안타까운 마우이섬의 그 라이나 그 화재 소식 관련,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여러분들 하와이 여행 지금 적정한가, 마우이 괜찮은가, 이런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질문도 저한테 이메일, 쪽지, 인스타로 많이 문의를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정리해서 유튜브로 마우이 정말 어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마우이 라하이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라하이나 프론트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제 해안도로를 끼고 가는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방위군, 뭐 내셔널 가드, 뭐 쉐리프, 경찰관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차는 어떻게 통행하나요? 이제 궁금할 텐데, 그 윗길로 모든 차량이 다 갑니다. 뭐 막히는 거 없이 다 이동이 가능하고, 또 이제 그 라하이나 지나면 바로 이제 카나팔리가 나오고, 지금 현재 그 이 카나팔리에 있는 리조트들은 그 이재민들 구호센터,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쪽에서 다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취소 부분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호텔에 가서 쉬실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흐름,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행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쪽에 카나팔리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은 여행자 입장에서 아쉽기 때문에 마우이를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우이도 국한적인 겁니다. 라하이나 딱 타운 하나만, 그리고 그 옆에 카나팔리가 조금 불편한데, 호텔만 여러분들 그 와일레아 마케나 쪽으로 요거만 재배치를 하면은 마우이 여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 카나팔리 지나서 올라가는 웨스트 마우이, 이쪽 상당히 좋은 게 볼 게 많이 있는데 이쪽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고 있으면 되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드라이빙을 하면서 잠깐 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렇게 앞을 보면은 지금 라이나 프론트 들어가는 데는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셔널 가드들이 저렇게 이제 수고스럽지만 저렇게 뭐 모든 차량 못 들어오게 저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펄밋이나 어떤 확인 절차를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분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자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지역은 진짜 차로 운전해봤자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그거 지나면은 전부 다 뭐 정상이고, 마우이에 지금 현재 평상이나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제주시에 지금 불이 났는데 서귀포 못 가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옆에 이쪽에 이제 화재가 이렇게 났는데, 지금 불난 지 일주일 넘었는데 이렇게 탄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카나팔리인데, 카나팔리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전기, 전화, 인터넷 이런 게 아직 그 계속 복구 중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호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지장을 주고 있어서 지금 이제 부분 휴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나팔리 쪽에 호텔을 예약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 재배치를 한다든지 호텔을 바꿔치기 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나팔리 이제 리조트 단지 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쇼핑센터라든지, 쇼핑센터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거의 한 80%가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오픈을 하겠지만은 현재 그런.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카나팔리 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다 오픈이지만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호텔들이 다 임시 휴업인 상태로, 여기는 뭐라 그럴까, 지금 거의 영업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요거 한번 비치 좀 한번 잡아주세요. 이제 리얼하게 이제 요걸 보여드리는데,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이 비치가 지금은 이렇게 한적합니다.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나팔리 비치에는 이제 웨일러스 빌리지 몰이 크게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상가가 한 약 한 80% 이상 문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스토랑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언제 오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치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어도 식당은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는 이제 이재민들이 이제 머무는 곳으로 많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여행자들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제 현지 분위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여행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영상 질문과 답변 Q&A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마을님, 하센로라 카페 회원들이 현재 마우이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은 마우이 여행 지금 가도 안전한가요? 뭐 예전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카나팔리 비치나 카나팔리에 있는 웰러스 빌리지 모른 제가 가보니까 코로나 예전에 있을 때처럼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요. 네, 그러면 여행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여행 시기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와이는 섬이 8개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행할 수 있는 섬이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우이 하나가 이제 화재가 있었고 또 그 화재 난 것도 전체 면적의 1%가 안 됩니다. 나하이나라는 어떤 옛 유적이 있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곳만 그렇게 하고 그곳 옆에 하와이 경제의 약 한 15%를 차지하는 카나팔리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호텔, 리조트, 그리고 상권들이 지금은 이제 좀 잠정적으로 닫힌 상태인데 곧 회복하고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은 블랙락 비치 카나팔리 가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가도 되고요.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행 시점이 이제 계속 뭐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8월 말이지만은 이게 이제 9월, 10월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현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락 물론 지금 거기에 토치 세레머니나 뭐 이런 건 뭐 하고 있진 않지만은 스노클링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전처럼 자유롭게 여행 가능한 스팟은 어디인가요?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은 나하이나 타운, 나하이나 프런트 스트림만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하나로드라든지 할레아칼라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녀왔고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몰로키니도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몰로키니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지금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 걱정을 많이 해요. 불난 곳에 우리가 굳이 뭐 여행 갈 필요 있나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도와줘야죠. 지금 이제 마우이 같은 경우는 라하이나 이 프런트 스트리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마우이 스트롱이라는 어떤 캠페인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더 이렇게 마우이를 누려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더 회복하는 데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보셨죠? 지금 이제 마우이 이쪽 키에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노콜들도 많고 여행자들도 많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이제 이런 푸드트럭촌이 있어요.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식사도 즐기고 쉬면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너무 이제 우리 한국에는 과하게 너무 안 좋다, 뭐 불이 크게 났다, 뭐 이재민이 뭐 어떻게 했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여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나하이나 한 군데, 그리고 나하이나 떨어진 카나팔리가 아직까지 복구 중인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책임을 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의 하센노래 카페나 그리고 제가 유튜브 다시 시작하면서 이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